자, 248페이지 보시면 이것 조금 아까 우리가 칠판에다 적어놓고 했던 내용이 있죠. 예, 가용자금 1억 원으로 다음에 투자 대안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옳은 판단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순환가법은 순환가의 크기로 투자 판단을 하죠. 예, 그러면 그 조건하에서 순환가법에서는 제일 큰 게 C죠. C, A, 그 다음에 D, B 요 순서겠죠. 예, 근데 내부순율법에서는 내부순율이 가장 큰 걸 선택하니까 B, A, D, C 요 순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지문은 예, 그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경우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1번 지문은 이제 내부순율법에 의한 이제 투자의 우선순위를 얘기를 했을 때 CADB 그 다음에 2번의 순환가법은 BADC니까 제목이 서로 바뀐 거겠죠. 예.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요, 순환가법에 의하면 A와 C에 투자함으로써 부의 증대를 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용자금이 1억 원이죠. 근데 C는 필요자금이 7,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투자안과 결합을 하게 되면 투자 금액이 1억 원을 넘어서요. 그래서 C는 선택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내부 순율법에 의하면 A와 B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A와 B가 내부 순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부의 증대가 얼마라는 얘기냐면 1,600이라는 얘기죠. 순환가가 A가 900, B가 700이니까. 네, 그래서 몇 번이 맞다? 3번이 답이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는 A, B, C, D 해갖고 네 가지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할인율은 몇 프로라고 했냐면요, 10% 줬어요. 그죠? 비에 대한 부분이 330이고요. 얘가 440이죠. 그러면 이제 순연가를 우리가 계산하고요. 뭐를 계산할 때? 얘는 순연가가 300일 거고요. 그죠? 얘는 순연가가 200이고요. 얘는 300이겠죠. 그렇죠? 얘는 수익성 지수가 2고 얘는 3이고 얘는 4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요건상에서 보면 할인율이 10%예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원래는 1 플러스 0.1로 할인해야 되는데 그죠? 얘가 10% 줬으니까 600이 10%면 60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얼마 나오냐면 600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330이니까는 30 되면은 얘는 300 나오고요. 얘는 440이니까 40 되면 얘는 얼마? 400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순연가는 유입의연가에서 유출 빼면 되죠. 600에서 300 빼면 얘 300 나오고, 300에서 100 빼면 200 나오고, 400에서 100 빼면 300 나오고, 그런 얘기죠. 그러면 600을 300으로 나누면 2 나오겠죠. 얘를 100으로 나누면 3 나오겠죠. 얘를 100으로 나누면 4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배열을 맞춰서 D 하나가 더 있었다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지문을 보시면 1번에 A의 순연가하고 C의 순연가는 서로 같다는 얘기죠. 300, 300. 그렇죠? 예. 그다음에 A의 수익성 지수는 2 나오겠죠. 그다음에 B의 순연가는 200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C의 순연가는 300. 근데 C의 수익성 지수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4가 되겠죠. 그래서 걔가 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그 뭐를 알았을 때, 요령을 알았을 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케이스고요. 예, 그렇지 못하면 1번 안에 푸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부 수익률 계산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내부 수익률은 그냥 간단하게 대입해서 계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요.
27번에 가시면요. 갑은 1,000만 원을 농지 매입에 투자해서 모든 경비를 공제하고 1년 후에 1,200만 원의 현금 유입이 예상된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이때 갑의 투자 대안의 내부 수익률 물어봤죠. 그러면은 자,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야? 1,000만 원. 수입이 얼마야? 1,200이죠. 근데 내가 애초에 투자한 돈이 1,000이잖아요. 1,200에서 1,000 빼면 200이죠. 그럼 1,000분의 200이니까 몇 프로? 20%.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의 계산은 간단하게 예, 그런 식으로 대입하시면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예,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넘어가셔가지고요. 29번에 가시게 되면 그 세후 현금 수지 승수를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 뭐를 물어봤냐면 하나의 조건을 주어지고 순소득 승수, 예, 그 다음에 그 채무 불이익률,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있죠. 그걸 다 물어봤어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여기는 그 중에 하나만 물어본 경우니까. 그죠?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얘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이게 승수죠.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얘가 들어가니까 이게 세후가 되고요. 세후하고 세전은 무슨 투자액? 근데 조건에서 무슨 투자액은 줬어요. 지분 투자액 얼마라고? 18억이라고 준 경우죠.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요? 세후만.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4억 원이죠. 근데 이 가능 총소득의 이 공실 및 임대료 관계가 얼마예요? 5%죠. 그러면 4억에 대한 95% 개념이 되죠. 예. 그러면 4억에 5%면 얼마겠어요? 2천 나오겠죠. 예. 그러면 3억 8천에다가요. 근데 거기 봤더니 뭐라고 해놨냐면 주차료 수입액이 또 얼마래요? 5천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를 역시 어떻게 돼요? 더해줘야겠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4억 3천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영업 경비를 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경비가 얼마를 줬어요? 4천을 줬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쭉 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의 저당 지불액을 얼마를 줬어요? 2천을 줬고요. 영업소득세가 얼마? 그러면 여기서 얼마 빼란 얘기예요? 8천 빼란 얘기죠. 그럼 이게 얼마 나오겠어요? 3억 5천 나오겠죠. 그러면 세후가 얼마 나온 거예요? 3억 5천.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3억 5천으로 18억 회수할 때까지가 몇 년 걸린다? 5년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구하는 개념이고요. 근데 실전에서는 뭐 구하라고 줬냐면은 이 순소득 승수 구하라고 줬을 때요. 순소득 승수는 여기가 무슨 순영업소득이죠. 여기가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인데 이거는 그냥 줬어요. 얼마라고? 10억을 주고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얘를 준 거예요. 유효 총소득 승수가 6이라고 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를 1억을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순소득 승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뭐를 구해야 돼요? 순소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바로 값이 나오는데 얘는 줬고요. 15억이라고. 그럼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순영업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얘를 통해 가지고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유효 총소득 승수가 이걸 6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유효 총소득이고 여기가 총투자액이라고요. 그러면 총투자액이 15억이잖아요. 얘를 모르잖아요. 이제 6 줬잖아요. 15억을 6으로 나누면 되죠. 나누면 2억 5천 나오죠. 그러면 2억 5천에서 1억 빼면은 얘가 1억 5천이죠. 그럼 얘가 10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근래 유효 총소득 승수 계산하라고 한 두 번 활용을 해서 계산하라고 한 두 번 준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주면 우리가 계산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이제 금액.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유효 총소득을 구하는 순간에 밑에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다 계산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분수식이 주어지면 변수가 세 개잖아요. 두 개 변수는 줘요. 나머지 하나만 구하라는 거예요. 분자를 계산할 때는 곱해서 올라가면 되고요. 분모를 계산할 때는 거꾸로 나눠서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도 간단해 보이더라도 시험장에서의 계산은 마지막에 푸시는 게 어쨌든 간에 정신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죠. 예. 뭐 아니 풀다가 그죠? 풀다가 답이 안 나오면 그것만큼 또 깝깝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 몰라서 틀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알 것 같아요. 해볼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 조건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죠? 내 말만 여기서 이렇게 하시지 실상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선생님 얘기한 거 다 잊어먹어요. 그냥 자기 이제 생각난 대로 풀어요. 그냥 그러면 네,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올해 어쨌든 뭐 잘들 하셔서 합격들은 하셔갖고 그죠? 네. 이 바닥을 뜨기는 뜨셔야 되는데 그죠? 여건은 참 그렇고 근데 남은 한 두 달 열심히 하시면 그죠? 예, 네, 뭐 제가 여러분들이 2차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 1차야 뭐 무난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죠? 2차까지 지금 하시려고 그러면 8월 중에 1차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시중에 모든 문제집이 다 비슷해요. 용어들 다 비슷하고 물어보는 거 비슷하고 다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만 알면은 웬만큼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뒤에 넘어가셔서 31번에 가시면 아, 단순 회수기관법으로 부동산 투자안들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타당한 걸 물어봤어요. 아, 1번에 A안을 보게 되면요. 500만 원 투자했죠. 예,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린 기간이 몇 년이에요? 예? 3년 만에 회수했잖아요. B를 보게 되면 600을 투자해서 이거 회수할 때까지 걸린 기간이 4년이죠.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 700을 투자해가지고 회수할 때까지 걸린 기간이 2년 반만이죠. 그 다음에 D를 보게 되면 800을 투자해서 회수할 때까지 걸린 기간이 3년 반 만에 회수가 이루어진 거죠. D를 보게 되면 900을 회수할 때까지 걸린 기간이 얼마 걸리는 거예요? 5년 걸리죠. 그 가장 빠른 애가 C죠. 2년 반 걸리니까. 그 가장 회수기간이 어떻게 돼요? 짧은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은요. 판단 기준이 유동성에 있지 않은 거예요. 현금 흐름에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성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투자자가 목표라는 회수기간보다 빨리 짧은 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으면 걔가 우수한 투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32번 같은 경우도요. 기출에서 나왔던 배열인데요. 자, 갑은 현금으로 4억 원을 투자해서요.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저당지불액이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10억 원에 구입했다고 해놨죠. 그러면 종합환원율은 8%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요. 종합환원율은 10, 자본의 수익화는 10 이렇게 줬어요. 맞춰서. 역수니까.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왜 8%라고 그러냐면 10억 원에 구입했는데 순영업소득이 8천이잖아요. 10억 대비 8천이니까 몇 프로? 8%. 그렇죠? 그 다음에 4억 원인데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을 10억 원에 구입한 거죠. 10억짜리인데 6억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당 비율은 60%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본의 수익기간은 8천만 원을 가지고 10억 원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12.5, 12년 반 만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분환원율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지분환율은 10%죠 뭐. 그죠? 왜 10%냐면 지분환율 어떻게 구해요? 이게 지분투자액분에 세전현금수지 대입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지분 투자액이 4억이잖아요. 그럼 세전이 얼마냐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8천이고 저당 지불액이 4천이니까 얘가 4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몇 프로? 10%. 그러니까 8% 그러니까 틀렸겠죠. 부채감당률은 그냥 2죠. 8천을 4천으로 나누면 2 나올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런 식으로 암산 수준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값이 도출이 되는 게 아니면 일일이 식 만들어서 계산기 이러면은 넘겨야 돼요.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그리고 33번 문제 있죠. 33번 문제 갔을 때 일단 여기서는 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부동산 가치가 얼마예요? 가치가 10억이에요.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5,400이겠죠? 그렇죠. 5,400. 아니 그래야 비율이 나오잖아요. 10억에 5,400이면 몇 프로? 5.4% 아니에요. 그렇죠? 답이 5번이잖아요. 5.4%. 그렇죠? 실전도 그렇게 준 거예요. 실전은 순영업소득을 5,700으로 줬어요. 그러면 5.7%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4개, 이렇게 5개의 지문을 줬을 때는 5개를 다 계산하라고 주진 않아요. 이걸 언제 다 계산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딱 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단순하게 대입해서 바로 예, 문제를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죠? 실상 이렇게 나와서 계산하라고 그러면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려요. 1번부터 이게 저당 환원율이 맞냐, 지분 환원율, 공실률 이런 거 일일이 계산하려면 시간 많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 하나에 다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요령은 잘 대입하셔서. 자, 그리고 이제 34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부채 감당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러면 부채 감당률 어떻게 계산해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죠? 예. 자, 거기 보시면은 유효 총소득이 얼마냐면 4천이죠. 근데 영업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래요? 40%. 4천에 40%면 얼마예요? 1600이죠. 그럼 빼고 남는 게 얼마예요? 3천? 아니죠. 4천이니까 1600, 2천? 2,400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 뭐 구해야 돼요? 부채 서비스에. 그죠? 거기 보면 저당 투자액이 6,000이죠. 저당 상수가 얼마예요? 0.2죠. 그럼 6이 얼마예요? 12.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배워봤잖아요. 융자금 있죠? 융자금에다가 뭐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의 또 다른 표현이 저당 지불액 또는 원리금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융자금이 6천이잖아요. 근데 저당 상수 얼마 줬어요? 0.2. 6이 10이잖아요. 그럼 얼마? 1200. 그러면 2400분의 1200이니까 2 나오겠죠. 2.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입하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나오면 뭐 계산할 수 있으시겠는가요? 그래요. 자, 뭐 그렇게 하시면은 구별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36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해본 건데요.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원리금 나오죠. 이 원리금을 저당 상수로 할인하게 되면 이게 융자금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36번을 보시면 대부 비율 구하라고 해놨죠. 그죠? 그러면 대부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대부 비율은. 여기. 어? 여기.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때 할 때 이게 LTV라고 얘기하죠. Loan to Value라고요. 이 투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슬레이시 의미라고요.
나누기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는 L 오바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위에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부동산 가치. 그럼 여기는 부채니까 뭐 융자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매매 가격이 얼마예요? 거기 보면 10억 원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단위가 만 원이니까. 자, 10억일 때 거기 보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고요? 1억. 저당 상수가 0.2죠. 그러면은 5억 나온다고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몇 프로겠어요? 50%겠죠, 5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 구별할 수 있으면 약간의 식을 변형해 준 거예요. 그러면 37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대신에 37번은 뭐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되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총부채 상환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이게 네? debt to income에 대한 약어예요. 근데 이 to가 뭐라고 그랬어요? to가 slash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대체 이게 부채란 얘기죠. 이게 소득이잖아요. 소득 위에 뭐가? 부채. 그러니까는 여기가 연소득이라고요. 연소득분에 내가 갚아나가야 할 뭐 원리금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자 연소득이 얼마라고 줬어요? 5천 줬잖아요. 근데 DTI가 몇 프로? 40%. 5천에 40%면 얼마예요? 2천일 거 아니에요. 원리금이 2천이죠. 근데 저당상수 얼마 줬어요? 0.1. 그러면 얘가 2천이고요. 밑에 게 0.1이라는 얘기는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10배. 이게 분모가 0.1이면 10배. 그럼 2억이라고 2억. 네? 그럼 얼마? 2억. 그쵸? 그래서 거기 3번에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령을 알면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오든 뭐가 바뀌어서 나오든 간에 대입을 해서 값이 도출이 되는데, 그죠? 지금 설명을 듣고,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라고 인식이 되면, 그러면 실전 가면 못 찾는다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유형이 한두 개야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제자들이 줄 때는요 저당 상수를 통상 0.1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위에 것만 계산하면 값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좀 인식할 수 있으시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융자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요 주택은 두 가지를 대입을 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그게 이제 LTV예요. 그죠? 예를 기준으로 융자 가능 금액은요. 주택 가치에다가요. 뭐 곱하면 돼요? 이 비율 곱하면은 융자금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를 대입하면은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얘를 대입을 할 때는요. 여기를 연저당상수 주고요. 연소득에다가 DTI 비율을 곱하고요. 여기서 기타 부채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갖다가 대입하면 될 때 38번 문제 보시면 시장 가치가 6억 원이죠. 네? 문제 조건 안에. 6억 원인데 담보 인정 비율이 몇 프로 줬어요? 60%. 그러면 6억에 대한 60%잖아요. 그럼 66에 36이니까 얘 3억 6천이죠. 연소득은 또 얼마 줬어요? 6천만 원 줬어요. 그죠? 통상 얘 6천 주면은 여러분 실전에는 DTI를 40%를 많이 주는데 여기도 40% 준 거죠? 그러면 6천에 40%면 얼마겠어요? 2,400이죠. 기타 부채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경우죠? 다른 부채가 없다. 그렇잖아요. 근데 할인율이 얼마냐면 저당 상수가 0.08이잖아요. 그죠?
0.08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약 한 3억 나온다고요. 얘가 0.1이면 2억 4천이에요. 근데 0.08이니까 할인율이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온다? 3억. 그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작은 걸 선택하면 돼요. 얘를 선택하면은 얘는 충족이 돼도 여기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3억을 선택하면 이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케이스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할 때도 익숙해지면요. 식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바로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39번 보면요. 자,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요. 담보 평가 가격이 얼마예요? 3억 원이죠. 근데 담보 인정 비율이 몇 프로? 70%. 그럼 37에 21이니까 LTV 적용하면은 얼마 융자 받을 수 있어요? 2억 1000만 원 융자 받을 수 있죠. 거기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연 저당상수 0.1 줬죠. 연소득이 얼마라고 줬어요? 6천 줬어요. 그죠? 근데 DTI 몇 프로 줬냐면 40% 줬죠. 6천에 40%면 얼마예요? 2억 4천이잖아요. 그죠? 이게 2,400이니까 우리가 그냥 바로 계산해서 그런데 2,400이니까 얘 기준하면 얼마? 2억 4천 융자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작은 거 선택해야 되죠. 예, 2억 1000이잖아요. 2억 1000인데 1억 2000에 대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빼야 돼요? 1억 2000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9000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계산에 대한 게 구성은 안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저희랑 할 때는 되게 간단해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는 바로 대입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니까는 이건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전에 가면 항상 조건이 틀리다고요. 유형도 다르고 그러면 선생한테 들었던 유형이 수십 가지가 될 텐데 그게 거기서 이거다라고 딱 떠오르냐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하다가 이게 또 이제 이런 간단한 거 이제 풀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이 되는 거죠. 시험장에 하면 또 계산 문제 찾아다니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못 빠져나온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 이 시험은 그렇잖아요. 합격을 하는 게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되는 게 절대적인 거지 내가 안에 들어가서 계산 문제를 몇 개 풀었다 이건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은 합격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거나 결과를 중시하는 경우예요. 결과를 네? 과정은 뭐 잘 안 따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직장 다니신 분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이 공부하러 다닌다고 했을 때 그거 뭐 되겠어 그거 뭐 쉽지 않지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돼보세요. 이게 보는 시각이 틀려진다고요. 그죠? 야 그거 어떻게 됐네 이런 거. 요즘은 중개사도 어렵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죠? 그나저나 접수들은 다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참 사상 초유의 학원을 통해서 접수한 경우가 한 적이 없다는 것도 참 사상 초유의 일이죠. 대부분 학원 통해서 접수하는데 여기는 뭐 제가 아까 계속 접수했으니까 참. 같은 학교로 간 분도 있나요? 없어요? 그래요 뭐 어디가 됐든 간에 가서 대신에 조금만 일찍 가셔야 돼요. 특히 학원 올 때처럼 막 헐레울 때 계약고 들어오고 뭐 여기는 학원이니까 문 열어주지 너 거기는 시간 지나면 문 안 열어줘 밖에 교문부터 잠가버린다고 못 들어가는 거야. 요즘 교문은 개방이 되더라도 거기 본관을 못 들어갈 거야. 거기서 잠가버리니까 밖에서 너 아무리 두들겨봐도 안 열어줘. 너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내년에 등장해가지고 문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갔어요 이러는 거. 야 그거 두고두고 회자가 된다. 두고두고 그거 어떡할 거야. 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0번에 가시면 이거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순영업소득이 1800이죠. 부채 감당률이 얼마예요? 1.2잖아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 있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서 내려오면 되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가 부채 서비스액이죠. 여기가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러면 분수식에서는 두 개의 변수는 준다고 그랬죠. 얘가 1800이잖아요. 얘를 모르죠. 근데 얘 얼마 줬어요? 1.2. 그러면 1800을 뭐로? 1.2로 할인하시면 그러면 1500 나와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1500이죠. 그럼 얘가 부채 서비스액이죠. 이거를 저당 상수 있죠. 이걸로 할인하면 뭐 구할 수 있어요? 그 융자금 구할 수 있어요. 뭐를 구할 수 있다고요? 융자금. 조금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나오고, 원리금을 저당 상수를 하면 융자금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이게 원리금, 저당 지불액이니까. 거기 보면 41번 문제는 여기서 저당 상수가 0.11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럼 1억 2,500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0.1이면은 1억 5천을 융자 받을 수 있는데 10배니까. 근데 1.25가 주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작아지는 거죠. 금액이.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자, 상가를 기준으로 구할 때 있죠. 상가. 상가도 똑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 기준할 수 있어요?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두 번째가 현금 수지를 기초로 구할 수 있어요. 현금 수지 아시죠? 네, 현금 수지 뭐 있어요? 네? 아, 가유순 전후. 이게 현금 수지인데 42번 문제를 보시면 그죠? 자, 먼저 그 상업용 부동산 주어져 있죠. 예, 대출 기준이 다음과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시는 금액을 물어봤죠. 예, 그런데 이 조건은 없다고요. 1번. 이 조건은 없고 거기 보시면 대출 기준이 부채 감당률이 얼마 이상이래요. 1.4. 연 저당 상수가 0.1이고 연간 순영업소득이 2억 1000 줬죠. 그게 순영업소득이 얘잖아요. 현금 수지. 그러니까 걔를 기초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식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2억 1000이죠. 부채 감당률이 얼마? 1.4. 저당 상수가 얼마? 0.1. 이거 계산하시면 0.14 나와요. 이거 2억 1000을 0.14로 할인하면 5번에 15억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만약에 담보 인정 비율이 부동산의 가치가 20억인데 만약에 담보 인정 비율이 60%다. 그러면 12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하나 조건 주면 되는 거고, 요것만 계산하라고 준 문제예요. 요것만. 자, 그러면 뒤에 보시게 되면요. 43번 있죠? 43번에 보면 상업용 부동산 주어져 있죠? 예, 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자, 먼저 평가 가격이 얼마예요? 15억이잖아요. 네, 15억인데 그 대부 비율이 얼마 이하래요? 70%. 그렇죠? 그러면 얼마겠어요? 10억 5천 나온다고요. 얘가 지금 15억이고요. 이 비율을 몇 프로 줬다? 70%. 그러면 10억 5천만 원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금 수지 기초로 계산하죠. 그러면 거기 순영업소득 줬죠. 얼마라고? 1억 2천. 부채 감당률이 얼마냐면 1.2 이상. 연 저당 상수는 얼마? 0.1.
그러면 곱하면 0.12 나오죠. 수치가 같죠. 그럼 이거 10억이라고요. 네. 그러면 둘 중에 금액이 작은 거 선택해야 되니까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요. 이건 기출이죠, 기출. 이게 45번 문제 보시면, 답에 대한 글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예요. 45번의 1번 지문을 보시면,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연재 가치법과 내부승일법 중에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틀리죠. 예, 네,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6번에 가보시면요. 4번 지문에 어림셈법 중에서 순소득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승수는 작을수록. 그죠? 네.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뒤에 넘어가시면 47번 있죠. 47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계산을 해서 도출한 수치예요. 그죠? 그게 일일이 맞는지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5번을 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부채 감당률, 자, 부채 서비스 액분의 뭐예요? 순 영업소득이죠.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부채 감당률이 1.5라고 해놨어요. 그죠? 얘가 1.5인데 순 영업소득이 얼마래요? 1000이잖아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최대 부채 서비스액이 2000이라고 줬죠. 얘가 틀린 거죠. 2000분의 1000 하면 0.5잖아요. 그렇죠? 얘가 1.5란 얘기는 얘가 얘 1.5배란 얘긴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5번이 답인 거죠. 그렇게. 근데 대부분 이런 유의 문제는요. 답을 5번쯤에다 둬요. 1번부터 읽고 혹시나 계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1번서부터 4번까지 시간을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죠? 그리고 5번 가면은 이게 답이네. 그럴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한 3, 4번 쓴 거예요. 그죠? 그런데 휘말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48번 있죠? 48번. 자, 아까 우리 칠판에 대해 했던 거 10% 있죠? 여기 할인율이 5%예요. 5%.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630이죠? 예, 600에 5%면 얼마예요? 30이라고 30. 그러면은 A는 600이라고 해요. 그냥 B를 보면은 315라고 되어 해놨죠. 300에 5%가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B는 300일 거고요. C는 400에 5%면 20이죠. 그러면 걔는 400인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는 262만 5천 원 있죠. 걔만 할인해서 구해봐라 이런 얘기였다고요. 그럼 걔 할인하면 250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순연가구 수익성 지수가 바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거기 보시면 여기도 출제자들이 맞춰준 거예요. A, B, C, D 이렇게 있죠. 얘만 금년에 지출이 얼마냐면 이게 300이고요. 얘들 다 100을 줬잖아요. 이게 왜 100을 줬냐면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맞춰준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내년에 현금 유입이 얼마냐면 630이죠. 얘가 315죠. 얘가 420이죠. 얘가 262만 5천 원 줬잖아요. 그죠? 근데 할인율 몇 프로 줬어요? 5%. 600에 5%면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입의 현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얘는 600이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거를 1 플러스 0.05로 할인해야 된다고요. 1.05로. 그럼 그냥 600 나와요. 그럼 300에 5%면 15만 원이죠. 그럼 얘 할인하면 300 나오는 거예요. 400에 5%면 20이니까 얘 400 나오는 거고 얘만 계산하라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는. 그러면 얘가 250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가 유입의 현가겠죠. 그렇죠? 거기서 뭐 빼면 유출의 현가를 빼면은 뭐가 나와요? 순연가 나오잖아요. 600에서 300 빼면 300. 300에서 100 빼면 200이죠. 400에서 100 빼면 300이죠. 250, 100 빼면 150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무리한 게 얘도 구하라고 한 게 무리죠. 사람들이 빼기는 해도 또 나누기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600을 300으로 나누면 2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걸 맞춰버린 거라고요. 100으로. 그러면은 200분의 100이면 얼마겠어요? 2 나오겠죠? 3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얼마? 1.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 있죠? 뭐가 제일 크겠어요? 얘가 4겠군요. 4.
4. 아, 얘는 300이니까 얘는 3. 이렇게 나오겠군요. 그러면 C, B, A, D 이 순서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아, 얘는 100이, 250이니까 2.5 되겠고 2.5. 그러면 순서가 C, B, D, A 이 순서인데 4번에 보시게 되면 C, B, A, D라고 해놨죠? 그럼 걔가 답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 1번 빠듯하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이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순연가 수익성 지수 계산하려고 그러면 1번 안에 푼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요령이 붙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순연가하고 내부 순율을 구하는 거를 또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내부 순율은. 근데 내부 순율은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미 한번 냈어요. 여러분 시험에.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도 자료 우리가 드린 게 문제가 경제하고 투자하고 금융만 드렸어요. 그죠? 주로 이 다른 데서도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 세 개 파트가 제일 떨어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다 한번 풀어가지고, 그죠? 이게 답이 몇 개씩 맞는지, 그래서 일부러 몇 개 맞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쪽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해할 수 있으시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중요한 경우니까.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면 이제 금융론인 거예요. 일단 금융론에서는요, 융자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상환을 해야 되죠. 네, 상환을 할 때 금리 조정 방식에 따라서요, 고정금리하고 무슨 금리, 변동금리,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에 대한 비교. 이게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계속 이론도 낼 수 있고 뭐도 낼 수 있어요. 작년에 이거 두 개 다 나온 거예요. 이론하고 뭐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있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MBS의 종류 있죠. 네, 이거 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있죠. 이것도 역시 작년에 나온 거고요. 왜냐하면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게 얘고요,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게 얘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각각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세 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부동산 개발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PF라고요. 그러니까 프레이트금융에 대해서도 가끔 돌아가면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네 문항에서 다섯 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가 하나 정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저기에 관한 내용을 내가 숙지가 돼 있는지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저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산 금융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이제 2번에 가보시면요,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1번에 보면 주택금융은요, 소득의 흐름과 주택 구입자금의 필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겠죠. 소득이 늘어나는 시기하고요,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가 서로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시간적인 갭을 메꿔주는 역할하는 게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주택금융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은 가격이 비싸죠. 예, 비싼데 걔가 분할 거래가 안 돼요. 내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또는 매각할 때 무슨 거래할 수가 없다. 분할 거래할 수가 없어요.
또는 부동산을 내가 개발해서 공급할 때 있죠. 돈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돈을 회수할 때까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때 아파트 뭐 단지 하나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한 2, 3년 걸려요. 그럼 2, 3년 동안 뭐만 발생해요? 지출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수익이 발생한다고요. 그 갭을 맡겨주는 게 다 누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 금융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3번에 지분금융은 지분자본을 조달하게 한 금융으로서 채권을 통한 자본조달이 그 예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주식 발행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본을 조달하는 게 대표적인 게 무슨 금융? 지분금융인 거예요. 지분금융.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4번에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는 지분 금융과 관련이 없는 거 물어봤죠. 예. 그러면 이제 그리고 거기 3번에 보면 간접 투자 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라고 돼 있죠. 예.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간접 투자 자산 운용업법이 아니라 자본 시장 및 금융 투자에 관한 법률 뭐 이걸로 바뀌었다고요. 네, 그거는 법은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네, 법까지 명칭은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뭐 이렇게. 네. 담보 신탁에 의한 자금 조달이 있죠. 네, 이거는 무슨 금융인 거예요? 부채 금융인 거예요. 담보 신탁에서. 그렇죠? 자, 근래 수도권이죠. 네. 여기 만약에 A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있죠. 네. 이걸 가지고 이 사람 이 신탁사하고 뭐를 체결하는 거예요. 담보 신탁 있죠. 네.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집의 소유권이 신탁 계약 기간 중에 누구의 명의로 신탁사 명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세입자가 있어요. 여기서 담보 신탁을 계약을 체결한 게 2019년 오늘이 8월 16일이죠. 근데 세입자는 그러니까 이사를 언제 했냐면 2019년 예를 들어서 8월 10일 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입 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아 놨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주소 잠깐 옮겨 봐. 뺐다가 다시 들어와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야,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기 싫어.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등기부 나중에 보니까 뭐 신탁이 있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소를 뺐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시점이 8월 20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기존에 이걸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얘하고 다시 계약서 다시 쓰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를. 그러면 소유주가 이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여기 있는 세입자들이 나가면은 보증금 줘요 안 줘요? 준다고요. 얘는 못 준다고요. 기간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계약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명도 소송 내서 내쫓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내쫓기는 거예요, 그냥. 저걸 그 수도권에 있는 어느 그 저기 임대업자가 저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입자들이 지금 많이 피해를 본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고소 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입자들에게 문자를 계속 날리고 있대요. 취하라고. 취 안 하면 나중에 법으로 가서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더라도 너는 맨 마지막에 주겠다라고 또 협박하고 있나 봐요. 그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신탁 관계는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신탁 관계는. 그래서 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분 금융하게 되면 조신리 얘기해줬어요. 그죠?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리치. 그 리치가 작년에 시험 문제 답이었잖아요. 다음 중에 지분 금융에 해당하는 게 뭐냐? 부동산 투자 신탁. 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그걸 또 틀리고 왔더라고요. 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금융하고 무슨 금융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부채금융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데 뭐를 중심으로 지분금융을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서 보시면 뭐 7번에 가보시면
은행이 고정금리로 연 8%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실행한 후에 예상 인플레이션과 비교한 실제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따른 다음의 경우에 맞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율을 정할 때 예상되는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낮게 나타났죠. 예.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는 아니죠. 이익을 할 수 있죠. 반대로 실제 인플레가 높아지면은 손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인플레가 발생하면 예전에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채권자가 손해고 채무자가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신 거예요. 채권자가 누구겠어요? 은행이죠. 대출자. 그러니까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으면 대출자, 채권자가 손해고, 그죠? 반대의 경우는 이익이다. 이런 논리로 인식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 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8번 이후서부터 또 풀어보시죠.